안녕하세요. 레플릭스 동국형입니다. 프레디 크루거를 아시나요? 영화 나이트메어 시리즈에 등장하는 악마 살인마이며 꿈속에서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며 현실에서도 죽게 되는 설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살인을 즐기기까지 하는데요. 사람들의 공포심은 프레디를 더욱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영화도 무려 9편이나 나올 정도로 인기 있는 캐릭터이며 킹 오브 파이터 체번개, 스트리트 파이터의 발로그도 프레디의 영향력으로 탄생했죠. 살인마들이 춤출 동안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에서도 등장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모탈 컴뱃 속 DLC 캐릭터로 등장했던 프레디 크루거의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모탈 컴뱃 속 프레디는 2010년에 개봉한 나이트메어 리부트에 나온 디자인을 가져왔습니다. 모탈 컴뱃 9의 DLC로 첫 등장했으며 모탈 컴뱃 X에서는 제이슨에게 밀려 불참했고 영화 프레디 대 제이슨을 실제 게임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던 팬들의 기대가 사라졌지만 훗날 모탈 컴뱃 11에서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던 오리지널 프레디와는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는데요. 영화 속에선 한쪽 손에만 클로를 꼈지만 모탈 컴뱃에선 양손에 장착하고 있습니다. 꿈이 아닌 현실 세계에선 약하지만 모탈 컴뱃은 밸런스가 똑같기도 하죠. 모탈 컴뱃은 원래 고어한 게임이라서 프레디가 등장했을 때 잘 어울린다는 평이 많았고 최고의 DLC 캐릭터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탈 컴뱃을 대표하는 페탈리티는 기존 캐릭터들과 비교하면 수위가 약한 편이죠. 일반 사람들이 볼 땐 똑같이 잔인하지만 모탈리언 기준엔 약한 편입니다. 모탈 컴뱃 세계관의 수많은 차원들 중에 드림 랠름이 존재하는데요. 이 차원은 프레디에 의해 처음 언급되어 선생되었죠. 스토리상 프레디를 두려워한 나이트 울프가 가둬놓은 차원계였지만 역으로 그 차원을 장악해 어슬렐론 사람들을 악몽으로 빠뜨린다는 설정입니다. DLC 캐릭터이기에 정산은 아니었지만 차기 시리즈에서 줄린 렐룸이 꾸준히 언급되어 정식적인 세계관이 되었죠. 모탈 컴뱃에 등장했던 다른 DLC 살인마 캐릭터 제이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